만들어야 더 제 자신이 신 자신이 된다는 거를 저희들이 좀 뭐 활동을 통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. 특히 우리가 원리의 말씀을 좀 공부하면서 또 원리의 말씀의 핵심은 또 상대방을 위해 위하여 살아야 더 자기 자신이 완성이 된다.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것들이 또 일관성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. 또 저희들은 신전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축복식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것들 자신 신가족 만들기 위해서는 자꾸 이런 행사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뭔가 전체적인 미션도 보일 것 같습니다. 또 저희들은 또 축복식을 더해 또 뭐 참 남편 참 아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올바른 신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또 3대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또 부부끼리가 아니라 가족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저희들이 좀 하려고 합니다. 또 다음에는 그 헤븐리 드라이브 이런 개념이 더 나왔습니다만은 이 신천적 그것은 또 신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 들이 신천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것도 또 자기가 신가족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가족을 또 신가족으로 만들어야 또 자기들도 신가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가족들이 모이는 집단 그것이 또 신천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3기대를 만들어서 또 셀프 코칭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자기 자신은 자기 혼자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. 또 3기대를 만들어 서로가 도와줘야 또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요, 뭐 코칭을 한다는 것보다 상대방한테 좀 코칭을 하면서 또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자기가 반성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좀 바꿔야 된다. 그것도 사실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어떤 사람인가? 나는 이제 무엇을 하고 있냐? 내가 하우스 라이브 감독 원하는 것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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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